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좀 깨끗해 보이죠? 어제 전체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간수를 좀 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물을 줘야 되는 텀이 지나서 아이들이 꼬질꼬질하고 꽃가루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도 뽀얗게 앉아서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전반적으로 이제 얼굴이 좀 깨끗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여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을 거예요, 여러분. 바람 많죠? 꽃은 좀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러다 보니까 꽃가루가 엄청 날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벌레들이 와서 또 앉기도 해요. 살충제 뿌린지도 꽤 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좀 숨는 것 같아요. 다육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어느 유튜버님께서 이제 킵장에서 다육이를 물을 주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통통하게 살을 올리면서 본인은 그렇게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통하게 키우는 게 이제 아이들 나중에 여름 나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요즘 최근에요. 얼마나 물마름이 심한지 햇빛 강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람도 꽤 붑니다. 오늘도 살랑살랑 이틀 전보다는 좀덜 불긴 하지만 살랑살랑 또 바람이 불어져서 아이들 수분 증발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돌아서면 물 줘야 되고 돌아서면 또물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도 많이 오랜만에 물을 준 상태거든요. 그랬더니 뽀얗게 이렇게 아이들 먼지 뒤집어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예뻐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육을 이쁘고 통통하게 좀 만들어야지 여름에 아이들 또 단수하는 시기가 오죠. 7, 8, 9월. 굉장히 이제 삼복더위까지 계속 물을 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통통하게 아이들 잎을 통통하게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요즘같이 햇빛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40도까지 올라가는 게 찰나예요. 사실은 뭐한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화상 오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워낙 이제 계속 나와 있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물을 조금 좀 말랑거린다 하면 바로바로 좀 물을 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월 말까지는 그러고 이제 6월에는 혹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5월 다육 관리는 조금 무리해서 물을 줘도 크게 이상이 없는 게 거리다가 워낙 물마름이 심해서 그렇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화상 자국이 조금 있긴 하네요. 문패열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물 주면서 또 한번 꺼내서 보면 또 아이들 하엽은 얼마나 지는지 하엽도 엄청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헬리아 같은 경우는 하엽이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의로 뛰지 않고 그냥 물준 뒤에 좀 마르면 서서히 뛰는 게 낫더라고요. 물 주면서 또 상처를 내서 아이들이 그 하엽이 잘 떼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고자고를 뛰면 또그 안으로 곰팡이라든지 이런 그 물움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냥 하엽 제거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바람 살랑살랑 부니까 크게 염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애버니도요, 이 아이는 불붙이는 안 했거든요. 이렇게 큰 다육, 특히 상 다육 중에서요, 이렇게 그 통통한 잎을 가진 다육들은 물을 많이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는 좀물 주는 거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대로 예, 물보충을 안 해도 아이가 워낙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도 이렇게 굉장히 통통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크게 많이 안 줘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멕시코 이 아이가 스노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아이도 제가 물을 간수를 했거든요. 안 해놨더니 엄청 물마름이 심하더니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뻐졌죠, 여러분? 상다육 쪽에 이제 낑겨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예뻤던 아이들을 얼굴이 좀 뉘어지면 이렇게 햇빛에 한 1, 2주 놔두면 또 수영이 좀 예뻐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색감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라우톱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워낙 이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놔뒀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가 없던 건데 이제 새로 생기고 이 화분도 아이가 반쪽 새로만 있다가 이제 생긴 건데 햇빛 쪽으로 이제 아이들 똑같이 균일하게 놔뒀더니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멕시코 스노볼처럼 그런 빛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몸살 많이 했고요. 반무름이 왔던 아이거든요. 근데 뿌리 내림 잘하고
참 오래 걸리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다육이를 키울 때는 물웽이 안 오도록 미리 사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웽이 왔으면 과감하게 그냥 뿌리를 제거하고 빨리 말려서 또 다시 심어주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요 라우톱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우톱도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수영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통통하고 예쁘게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뭉크도 제가 쇼트 영상에 올렸었는데 물 주고 나니까 더 통통하고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요 레드베리는요, 워낙 여기 이제 끼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살짝 뭐 얕게 피해도 있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주고 어제 이제 말린 다음에 물 떨어지는 걸 이제 없애고 여기 내놨는데 이 아이도 안에 있으면 초록초록하고 연약해 보여요, 굉장히. 풀떼기처럼. 그런데 이제 햇빛에 나와서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요. 레드베리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립스틱은요, 아주 국민창이지만 아주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멋지고 건강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레드 왁스도 한번 제가 그 지난번에 쇼트 영상 올렸었죠. 여기 자구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 스타버스 금은 아직은 예, 크기 이상 없습니다. 저 상처가 있었죠, 여러분. 그 수술 자국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블랙킹이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저희는 간수 안 했거든요. 저기에 보면 밑에 잘안 보이실 거예요. 칼슘 액비 뿌려준 게 있거든요. 칼슘 액비를 요즘 뿌려줘도 이렇게 아이들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 핑크 레이디도 이번에 간수 안 했거든요. 워낙 통통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칼슘 액비 뿌려준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티피는, 아이고, 너무 예뻐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달궈지고, 저렇게 솔방울 모양으로 키워야 잘 키운 거라고 하시죠. 근데, 다글다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 로즈도 올 봄에 제가 분갈이 했는데, 이쪽에 이제 논 이유가요. 햇빛에 가리면 안 되니까 이쪽에 놨는데, 되게 예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구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여러분. 그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간수를 한번 했더니 아이들이 통통하고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핑크 칠솔송은 여기에 이제 낑겨서 조직도 좀 단단하고 이 아이도 살짝 밑입장이 지금 약간 물을 좀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저 아이도 좀 물을 챙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번씩 제가 물을 좀준 상태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통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몰개인 지난번에 제가 위에 그 적심한 아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정도 크기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시키고 뿌리 살짝도 잘해서 적심했던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나요, 제가? 23년 1월 13일 날한 거네요. 1월 13일 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거리대에 있는 아이를 제가 원로를 한번 빼봤거든요. 한번 그 아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물을 간수하기 위해서 요 아이도 도움을 받아서 좀 뺐거든요. 요 아이도 이제 물을 충분하게 줬습니다. 주고 수돗물로 충분하게 주고 여기에 제가 그 다이소 영양제를 조금 줬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많이 주고 여기에 식재해 놓은 그 기간이 오래되면 물을 주거나 이러면 이제 그 상토 성분에 있는 원소, 이 아이들한테 그 필수 원소죠. 다량 원소하고 소량 원소가 다 이제 씻겨 내려가고 이래서 영양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영양분을 조금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냥 물을 먼저 주고요. 물을 준 다음에 그 액체에 영양제를 조금씩 그냥 이렇게 뿌려줬어요. 사실은 그냥 서서히 흡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씩 제가 뿌려주면 아무래도 이제 물이 흡수가 되겠죠. 물이 충분하게 빠진 뒤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돗물을 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살짝 조금씩 소량으로 여기에 또 따라주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다육 영양제죠. 식물 영양제요. 2,000원짜리. 그래서 그렇게 해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양지는 오늘 쇼트 영상에 좀 올렸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이 아이가요, 여러분, 2년 반 이상 돼야 이렇게 좀 묵은둥이로 변합니다. 햇빛에 밝아주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올려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거리대에 있던 블루 서프라이즈거든요. 아이들 물이 부족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중간중간에 하엽이 지고 이제 물을 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 통통하게 살을 올린 거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납작해지더니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물을 주니까 넙대대하긴 했었죠. 근데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하엽이 생기는 건이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중간에도 하엽이 생길 수 있다고 그 여주땡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냥 놔둬보고 크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질적 부분은 굉장히 차올랐고 예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도 지난번에 이제 간수를 해주고 제가 밖으로 못 뺐어요. 다른 그 오팔리나를 그 자리에 놓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뺀김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그 해리 와스는 요 자리에 계속 있거든요. 예쁩니다. 아주 싱그러워요. 예, 그리고 오늘 로제스타 요 창다육도 워낙 다섯 번째 거리대에 있던 아이거든요. 물마름이 너무 지나치게 심해서 제가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이그 멀로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입까지 통통하게 살을 올리기 위해서는 미리 아이들이 물마름이 심할 때 물을 미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 밑입장에 이렇게 좀 힘이 없고 물이 많이 빠진 느낌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좀물 간수로 해서 5월 달에는 아이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내놓으면 아이들이 좀 통통하게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잎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로제스타도 영양제, 식물 영양제를 좀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워낙 이제 한정된 다육이다 보니까 보여드렸던 아이들 계속 보여드립니다. 여기 그 벤바디스 요 아이도 이제 꽃대에 올리고 굉장히 예쁘죠. 색감이 밖에는 주황색, 안에는 또 노랑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도 솔방울처럼 오므리고 있죠. 이렇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거라고 하시죠. 햇빛에 나갔을 때도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식물 영양제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제 충분하게 또 햇빛 받을 수 있도록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좀 충분하게 뺀 뒤에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주면 이제 좀 물이 확실하게 쭉뺀 다음에 거리대 아무래도 무게가 지나치게 나가면 또 위험하니까 좀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밖으로 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멀로도 밖으로 나가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밑에 입장도 통통하게 올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햇살도 좋고 여기 이제 뭐 킵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상토 성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 상토 성분이라고 하셨고 또 어느 농장 같은 경우에는 100% 상토가 아니고 또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7대3 비율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멀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동네 친정 동네에 다육농장을 가니까 멀로가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밑에 입까지도 굉장히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해리하슨 요 자고도 아주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다육은 햇빛에 나갔을 때 예쁩니다. 안에하고 바깥하고는 환경 자체가 정말 달라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 뭘로 이쁜 다육까지 보여드리고 이상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